에어팟 프로를 당일에 바로 정품으로 애플 스토어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쇼팽입니다. 여러분 에어팟 프로 잘 쓰고 계십니까? 저도 에어팟 프로를 작년 말에 사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, 사실 저는 에어팟 프로가 커널형 에어폰이라서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. 저는 커널형을 쓰면 좀 귀가 아픈 사람이라 가지고. 근데 12월 초에 애플 스토어를 가서 껴봤는데 얘는 살짝 걸리는 게 완전 쏙 들어가진 않고 좀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건 사야겠다 싶어서 봤는데, 그 저번분도 말씀하시기를 아 이거 4주 팟이다, 한 달 팟이다, 지금 사도 한 달 뒤에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. 지금도 에어팟 프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픽업 가능 날짜가 2020년 2월 11일로 나오거든요. 오늘이 1월 9일이니까 진짜로 거의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거죠. 근데 이 4주팟 에어팟 프로를 당일에 바로 정품으로 애플 스토어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저도 이 방법으로 바로 다음날에 샀는데요. 어떻게 사는 건지 알려드릴게요. 이게 애플 스토어에는 재고가 두 가지 정도 들어간대요. 이게 온라인으로 구매한 사람이 먼저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오프라인 재고는 당일에 조금씩 들어온대요. 그래서 이게 어떤 날은 들어오고 어떤 날은 들어오지 않는데, 우리나라에는 보통 9시 반, 오전 9시 반 전으로 이게 업데이트가 된대요.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애플 스토어 홈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누르다 보면은 픽업이 당일 가능으로 바뀔 때가 있는 거죠. 그때 재빠르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. 이게 나라마다 시간이 좀 다르대요. 우리나라는 9시 반이고, 뭐 미국은 북미 기준으로 9시 전후, 그리고 일본은 8시 반 전후에 이게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까, 내가 사는 나라, 아니면 내가 놀러갈 나라의 에어팟 재고, 아니면 다른 애플워치나 아이패드, 맥북 재고 하실 때도 편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이 방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. 이 방법은 저처럼 각인을 하지 않은 사람만 가능해요. 근데 저는 각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구매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를 딱 두 줄로 요약하면은, 1번 9시 반에 애플에서 새로 고침을 누른다, 2번 구매한다, 끝입니다. 아 하나 더 있다. 배송 말고 꼭 픽업으로 하셔야 돼요. 배송이랑 픽업은 좀 다르거든요. 저희가 할 거는 오프라인에 조금 들어온 그 재고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픽업으로 구매하셔야 됩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에어팟 프로를 당일에 빨리 살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렸고요. 이거 외에 다른 궁금한 제품이나 다른 이거 한번 사주세요, 이거 궁금해요, 리뷰해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사서 누구보다 빠르게 리뷰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안녕.